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자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찬양 대원들이 열심히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지휘자 앞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 찬양 대원이 되고 싶어요. 저도 찬양 대원이 되고 싶어요. 지휘자는 고개를 가로치우면서 우리 찬양대는 어른만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린이는 받아들일 수 없단다. 그러자 이 당돌한 어린이는 맑은 눈빛으로 지휘자를 딱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지휘자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왔어요. 주님께서 쓰신다고 했다는 고백을 들은 지휘자는 감동을 받고 그 어린이를 찬양 대원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찬양도 너무 잘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창작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바로 종교개혁자 누구예요?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기에 작고 연약하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리숙해 보여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저기 앉았는데 예성이가 이렇게 딱 할머니 할머니 너무 예쁘다.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막 입에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렇다. 제가 예쁘다고 하는 거는 자, 옆 사람 보세요. 예쁜가, 안 예쁜가. 그럼, 아이고, 예쁩니다. 해보세요. 할머니, 아우, 막, 이쁘다고 하는 그 조명을 내가 받으니까, 마음이, 예쁜 마음이 와서 오늘 복음 전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시면, 어린이라도, 오병이의 기적의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 시골에 살던 소녀 전담양 목사요, 선교사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용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믿고 축복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고백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장래에 있을 지극한 복에 대한 소망으로 쓴 시입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은 눈을 들어서 높은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주의 형상으로 깨어날 때에 만족하게 되리이다. 깨어날 때에 만족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선과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장래를 내다보는 자의 영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자에게? 장래를 내다보는 자의 영을 느낄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는 이런 이런 일을 행하고 있거나 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어떻게 하리라? 만족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썩어질 것을 삼키는 좁은 절망의 무덤을 건너뛰어서 내가 깰 때에 내가 깰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꼭 오늘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다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도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오늘을 뛰어넘어서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장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을 위해서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여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근데 현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장래를 바라보는 오늘 시각이 열릴저다. 지금 현재의 삶 속에 부귀영화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역전될 그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장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실만한 물가에서 평강의 생수를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사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사십니까? 여러분은 현재를 먹고 사십니까? 장래를 먹고 사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내실 장래를 먹고 마시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래를 먹고 산다는 것은 사람을 가장 활기 있게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동기가 됩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이 아니라 축복의 장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장차 저에게 상급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자녀의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또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인생에 새겨지고 돌처럼 굳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현재가 아니라 장래를 먹고 사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재 안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야단치고 이왈저왈 하지 말고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실 거다. 하나님의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너를 존귀하게 높이실 것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아빠, 엄마는 너가 있어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말. 오늘 그렇게 축복하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미래를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또 초등부 이렇게 학생들 보면 그 아이들 미래가 보여.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축복 받는다. 아멘. 선생님도 될 거고 장관도 될 거고 공무원도 될 거고 성령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장래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로 오늘 시에는요 확신으로 충만했어요. 뭐로요?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시인이 내가 주의 형상으로 깨어날 때에 만족하게 되리다 라고 할 때 그는 아마도라는 단순한 바람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한 확신으로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충만한 믿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안다 라고 하거나 나는 확실한다, 확실하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다, 걱정된다 라는 불신과 염려의 연기가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다 빠져나가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면 우리는 다윗처럼 온전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 나는 단순한 건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 믿는 게 아니라 확신합니다. 시작. 확신합니다. 나는 행복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이고, 고백하는 거 보니까 없다. 시작. 나는? 아멘,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오늘 내게 임하시고 그분이 확신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었어요. 12살 때 새벽기도 가가지고 엎드려 있으면 내가 너를 무디같이 들었으리라. 무디가 누구래요? 모르는 거요. 근데 정말 작은 무디가 돼서 이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네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적이고 단정적이면서 반드시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과 연단이 없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훈련받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견고한 배로 만드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강력한 폭풍우가 부는 곳으로 보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식이 막 속삭이고 이러고 그러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 훈련시키면서 자기가 재짓고 방황하는 그때에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울타리 쳐서 지키십니다. 그것만 보고 야단치고 그것만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성령의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연단의 전쟁터로 보내셔서 강하게 단련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아멘 다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사님은 내가 뭘할수 있다, 이것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잠 2시간만 자고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죠?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우리 학생들,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게으르면 안 돼요. 책한 장이라도 내가 책한 권을 보면은 거기서 단 하나만 내가 잡았다 해도 이건 엄청난 거야. 오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약물로 막 기계 닦고 막다 그런 기계 얼마나 힘들겠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그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학생들은 친구든 교수든 선생님이든 여러분이 챙겨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선생님, 교수가 아니라 그 교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뭐가 옳다, 뭐가 옳다. 이러면 공부 못 해요. 엉뚱한 소리 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 생각, 지식, 꿈의 그릇을 치워야 돼요. 요런 밥그릇, 요거를 물그릇 요름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그릇을? 꿈의 그릇을 치워야 돼요. 그럴 때 넓어진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오늘 마음의 그릇이 커질지어다. 종재기가 아니고 생각이 커질지어다. 지식과 지혜의 그릇이 커질지어다. 자, 목사님은 지금 7학년 3반이야. 그런데 이대로 멈춰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뭔가 지식도 더 커져야 되고, 내 마음도 커져야 되고, 장래 내가 할 것도 커져야 돼요. 그랬더니 또제 2차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리고 지식의 그릇도 커져야 돼. 또한 우리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이건 큰일 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가 길리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은혜 생활에 있어서 첫걸음이 됩니다. 첫걸음이 돼요. 십계명 중 첫째부터 넷째 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지만
다섯 번째 계명은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녀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하나의 가정이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의 격언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어머니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출생과 동시에 받은 최고의 은사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바른 인생길을 알려는 사람은 그 아비의 꾸지람을 달게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자는 짐승과 같아서 아무리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 방법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본질은 자식이 올바르게 사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내가 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지혜롭게 살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아들이 장가 들어서 마음에 힘드는데 사짝이 와서 엄마한테 와서 말은 않는데 엄마만 봐도 힘드는 거 자기가 힘이 생기는 거야. 엄마는 그 마음을 알고 밤에 잠을 못 자, 이 자식이. 뭐가 있구나. 얘가 힘들구나. 고기를 먹여도 보내놓고 아파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제9시를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숙하게 짝이 없는 한 인간의 사회의 한 일원이 되기까지 부모가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세상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하건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만은 자신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싸주면서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모만은 그 자식을 용서하고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단장의 사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나라 환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로 가던 중에 심혁이라는 지방을 지날 때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수행원이 잡아서 배에 실었습니다. 언덕에서 엉엉 울던 어미 원숭이가 천리길을 따라와서 언덕을 닿자마자 원숭이 어미는 배에 올라왔고 새끼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다 녹아 끊어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애탔는지. 그 후 사람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부모의 심정은 같다고 하여 단장의 사연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한편
자녀들은 부모가 늙어 힘을 못 쓰게 되었을 때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모든 사물이 태어나서 젊음을 한껏 자랑하다가 늙어 시들어 죽는 것 같이 자연에 잊히듯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그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가지 축복을 살펴봅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기대하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은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만족입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만족이에요. 만족. 그럼 다윗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셔서 구름들로 하늘을 어둡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번개를 일으키셔서 구름과 하늘을 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물을 명하사 골짜기와 강에 흘러가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큰 바다에서 별들을 뒤덮인 하늘에서 꽃들이 만발한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내가 주의 얼굴을 보리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면서 대화하듯이 성도된 우리는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내가 전화했다. 내가 기도하다 전화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와! 우리 오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슬픔과 신음, 내 문제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만족의 복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어날 때에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만족, 이것은 성대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기쁨입니다. 지난날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의 기쁨은 있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으로 우리 내면에 오늘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그 거룩한 생각이 현실이 되어 구체적으로 현실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실되게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최고의 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성취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시간도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난 세월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슬픔의 날, 상처의 날, 고통의 날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나이다. 시작! 내가 만족하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과거에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는 과거의 모든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음을 알고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에 갇힌 자가 아니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위하여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들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